춤을 취미로 하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었는데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지금 쉬어가는 동안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탐색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괜찮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청년들의 삶을 시청하고 내가 바라는 사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조원들에게 발표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을 바로 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취직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쌓고 진로에 대한 해답을 좀 찾는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손효진이고 대학교 4학년 휴학 중에 있습니다. 엔잡길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프로 엔잡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인드맵 정리하고 노션 포트폴리오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목표가 너무 느껴져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있지만 명확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 분,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못 찾겠는 분, 아니면 틀에 박힌 취업은 싫다, 난 다양한 일을 하고 싶다,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7살 문순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는 방법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찾는지 저희들이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 기간이 길고 실패가 많이 있어서 좀 우울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과 모여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게 많았어요. 다른 분들이 어떤 교육을 듣는지 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적용할 것들을 찾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다 가야 될 길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취업 준비가 길어지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만 27세 장수원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집에서 할 것도 없고 그 프로그램 이름처럼 그냥 나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지원해봤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심리 전문 상담사가 오셔서 심리에 대한 상담도 받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 대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계획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시원한 형이라고 하고요. 정말 진로 탐색이 주제이고 제목인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뒤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청년들과 소통 교류할 수 있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됐었고 틀에 박혀있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들이 직접 기획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런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